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대장암 검사를 편하게 할수 있는 것을 좀 소개해 드려 볼까 해요. 저는 이거를 지금 구입해 가지고 세 개를 구입해서 아니다. 네 개를 구입해 가지고 두 개는 부모님 해 보시라고 드리고 근데 모르겠어요. 해 보셨는지는. 근데 저는 해 봤습니다. 저는 해 봤고요. 지금 리뷰할 것들이 많아 가지고는 자세하게는 이제 안할 자세하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으려고 해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양병기에 볼일을 보고 그리고는 이걸 던지면 돼요. 그래서 색상이 이렇게 십자가 되어 있는 부분에 색상이 변하면 양성이고 그 색상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혈변으로 그 대장암에 걸리면은 거기서 대장 내에서 혈변이 생긴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이걸로 이제 알아내는 거죠. 이 CTG로. 그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음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음성이 나온 거고. 다만 그 치질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대변을 볼때 치질 때문에 피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약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피가 좀 다른 피인가 봐요. 이게 지금 그것까지 구분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설명해 보면은 대장 내에서 이렇게 혈변이 생긴 것이 이제 대변에 같이 묻어나왔을 적에 그걸 이제 꼭 대변 위에 떨어뜨려야 되는 건 아니고 대변을 보고 그리고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냥 거기다가 떨어뜨리면 됩니다. 네. 물 있는 쪽에다 떨어뜨려도 상관없다고 해요. 그리고 치질로 있는 것은 바로 그냥 어떤 한마디로 피가 나는 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어디가 좀 찢어져서. 그렇게 대장 내에서 혈변이 나온 그런 피와 이런 지금 갑자기 뭐 어디 그냥 신체 일부가 찢어져서, 나오는 그럼 모세혈관이 찢어져서 나오는 그런 피랑은 좀 다르게 구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사실. 네. 2분 이내에 파란색 십자가가 나타나면 양성이고. 근데 이제 이러면은 이제 양성이라고 하면은 너 대장암이야. 이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양성이 나오면 완전히 깨끗한 음성과는 달리 양성이면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 대장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해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든지 해야겠죠. 여기서 이런 치질 때문에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닌 이걸로 나오면. 요즘에 이게 엄청나게, 엄청난 그걸로 좀 통해요. 되게 간편하게 대장 검사를 할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초기 1차 간편 검사인 거겠죠. 일단 내가 정말 그 힘든 대장 내시경을 한번 받아봐야 되냐 안 받아봐야 되냐에 대한 초기 이 판단을 위한 그런 CTG로서 근데 이거 말고도 한 두세 종류 있는 걸로 알아요. 이거 말고도 저는 이제 이게 그나마 가성비적으로 가장 괜찮겠다 생각해가지고 이걸 구입을 했는데 이거 어디서 구입했지? 쿠팡인가 아무튼 온라인에서 구입했어요. 뭐 약국 가서 구입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종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류별로 한두 가지인가 세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가 제가 볼 때는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검색을 더 촘촘하게 더몇 개까지 있는지 시장 조사를 해보는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한번 보시고 이거 필요하신 분 같으면 그러니까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되신 그 이웃분들 예. 그런 분들은 이거 꼭한 번씩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난때 되면은 꼭 주기적으로 매년마다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겠죠, 뭐. 가장 더 정확하고 안전한, 아니, 안전하기보다는 이게 더 안전하지, 안전하긴. 사실 대장 내시경 하다가 대장 내시경이 더 위험하니까 또 뭐 쑤셔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장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이면 이게 뭐 필요가 없을 수는 있는데 여튼 대장 내시경 받기는 좀 부담스럽고 좀 힘들고 예 그렇다 하시는 분은 이거 한번 사셔가지고 한번
한번 검사를 먼저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도도 꽤 높대요. 예, 정확도도 꽤 높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종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의 정확도가 꽤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보면은, 지금 뜯지도 않은 건데, 이거 뜯어가지고 보면은 그냥 안에 밀봉돼 있어가지고 시트지 하나 나옵니다. 예, 이렇게 생긴. 네. 굳이 이거 지금, 뜯는 순간에 이건 못 쓰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소개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안에 뭐 특별한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 소개시켜 드리는 것 정도에서,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유튜브로 수익을 좀 창출하게 되거나 뭐 이러면은,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것들까지 뭐 아낌없이 막 이렇게 뜯고 버리는 것으로라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정도 소개해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정말 유튜브 영상 돈 들여서 진심으로 찍다 보면은, 막 그만큼 막그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조회수가 있고 막 그래서 그만큼 그걸 보존해주는 상황이 아니다 보면은, 이거 뭐, 유튜브 영상 찍다가, 뭐 이렇게 거덜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저는 하지는 않고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것들 간단하게 공유한 정도로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정도니까 이렇게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시켜 드리는 것만으로도 좀 구체적으로 직접 써본 것에 대해서 또더 써봤으니까 좀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막막 자막 넣어가지고 막그 되게 이렇게 예쁘게 영상을 찍다 보면은 막그 어떤 리얼함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또 영상을 볼때좀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지금 뭐 버벅거린다든지 뭐 대본이나 이런 것들 미리 그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이런 것도 딱 구성을 해놓고 이렇게 찍으면은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예. 그것보다는 진짜 리얼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편집을 하고 잘라내고 막 유수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말을 어디 가서 못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소개를 드리다 보면은 버벅거리게 돼요. 버벅거리되고 이게 리얼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온갖 편집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영상 같은 경우는 깔끔은 하죠. 근데 글쎄요, 뭐 이렇게 정보 같은 것들을 저는 좀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그 원테이크 롱샷, 원테이크 원샷으로. 가급적이면 영상을 찍는 것이 제 컨셉입니다. 아직까지는 제 컨셉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다음 영상들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답답하시면 두 배속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